앉혀서? 아닙니다. 저는 예.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에 가만히 앉아서 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편안하니까 신경 쓰시지 말고 네. 그럼 의문이 있으시면 묻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 시리 1, 2, 3에 대한 소개를 일단 하셨어요. 간단히 요약하면 네. 시리 1은 이번 60주년의 기념적인 그런 앨범,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CD2, CD3에서 자꾸 잊혀져가는 옛 원로 가수들의 전통 가요를 강조하시면서 특히 이 해외 문물에 어쩌면 밀려가며 자꾸 뿌리까지 잊혀져가는 그 우리의 전통 가요, 특히 이 노랫말, 가사를 강조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선생님 이제 60주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 어릴 때 그 드라마 여러를 보면서 선생님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 선생님 노래는 그 자연 창법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발음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가사 전달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셨는데 그 요즘 때 특히 뭐 트로트라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발음이나 이런 게 좀 꺾이라고 하나 좀 굴리는 이런 거에 비해서 선생님은 거의 뭐 이렇게 기교가 없이 그냥 불러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와닿을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그 가사의 의미가 잘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특히 가요는 제가 그러니까 너무 그 몇 년을 그 히트곡을 부르다 보면은 가수들이 그 기교가 생기게 되죠. 그 노래에 자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갖다가 이렇게 뭐 기교도 집어넣고 박자도 뭐 늘렸다가 또 좁혔다가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런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무대 쓸 때마다 레코드 취입했을 때의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오버하지 말자 하는 그런 마음을 무대 쓸 때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저한테 좋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에 그 악보대로 정직하게 부르면 되겠다는 말씀이죠. 테크닉이나 기술보다는 정직하게 악보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기자님, 네, 마이크 드리세요. 6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일단 이제 감회가 되게 남다르실 것 같은데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활동하실 수 있었던 동력과 먼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60년 가수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나 아까 잠깐 이제 어려웠던 순간들을 말씀하셨는데 좀 어려웠던 순간이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으셨는지요? 많습니다. 어려웠던 순간은 많습니다만 한 가지 제일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이 이미자의 3대 히트곡이 전부 금지곡으로 묶였습니다. 아, 35주간 KBS 그 차트에서 35주간 1위를 했던 곡이 하루 아침에 차트에서 메디도 아니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무대고 어디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의 그 가장 큰 히트곡 동대가가시 삼마을 선생님 기록이 아빠 그건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목숨을 끊어놓는 그런 경우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장하게 이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게 가장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저의 그 3대 히트곡을 저의 그 사랑해 주시는 팬들께서 한사코 부르셨습니다. 뭐 금지곡으로 안 나오든 나오든 그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힘으로 저는 그 원동력이라는 것을 그 힘으로 버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12세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아마 한 12장 20곡씩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선곡을 하셨던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곡에 대해서도 좀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D1의 성격은 주제가라든가 기념곡 조금 발라드 품에 속하는 곡, 조금 제 나름대로 부른 곡에 조금 대곡이라고 생각하는 곡, 이런 곡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CD2는 봉베가 가시서부터 가요의 원조인, 저의 원조인 노래로 주로 그런 전통 가요 쪽으로 CD2를 했고 CD3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원조 전통 가요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통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CD3를 만들었습니다. 그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신곡에 네, 대해서 네. 소개가 지금 없습니까? 네, 신곡. 아까 제가 얘기를 말씀을 좀 잊어버렸는데 이 CD 1, 2에는요 제가 가장 히트했던 곡들이 거진 다 들어있는데 60년이 흐르면서 녹음했던 곡도 있지만 현재의 제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곡 정도가 아마 이거 CD를 쭉 들어보시면 현저히 그게 나올 겁니다만 우리는 지금 아날로그라는 시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여기 지금 악단장님도 계시고 작사해 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작곡 선생님도 계시고 또 편곡해 주신 선생님도 이따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일반 콘서트에서 하는 그대로 라이브를 녹음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의 목소리를 20대, 30대서부터 70대까지의 목소리를 거음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대의 목소리를 주제 기념곡까지 작년에 녹음을 했습니다. 몇 명이 아마도 들으시면 현저히 다를 겁니다. 악단 저의 악단이 한 스튜디오에서 함께 한꺼번에 요즘은 레코딩이가 파트별로 녹음해서 참 좋은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그 아날로그의 그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한 악단 전체가 콘서트 하는 그대로를 악단 스튜디오에 같이 함께 모아서 라이브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 상태가 물론 현저히 다를 겁니다. 노래도 역시 제가 정말 들으면 부끄러울 정도로 노래도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60년 동안 지나온 세월 동안에 지금의 현재의 목소리는 이미자의 목소리는 이렇게 변했구나 그거가 느껴지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60주년은 정말 제가 50주년 기념곡이 마지막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5년 간격으로 제가 기념 공연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55주년 때는 기념 공연만 했지 음반은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60주년이 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감사하게 60주년 기념 공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내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께 보답을 해 주실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려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때 60주년은 이게
시인 김서엽 선생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50주년에 제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60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좀 제 말을 들어가지고 좀 표현을 좀 잘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국부전절이 저의 마음이 잘 표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우리의 역사의 뒤안길에 뒤안길을 함께 걸으며 동백꽃도 피고 지고 울고 웃었네. 내 사랑, 내 젊음, 다시 멈출 수는 없어도 나 이제 그대와 함께 노래하며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들었습니다. 그 팬분들에 대한 그 고마움, 네. 그 그의 부모 세대에 대한 고마움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사실 그동안 지금까지 뭐 한 2000여 곡에 3000여 정도 발표를 하시면서 그 백영원 선생님이랑 박춘석 작곡가님의 노래를 참 많이 부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아마 고마운 분, 그러니까 지금의 이미자라는 분을 만들어준 고마운 분이실 텐데 떠올리셨을 때 지난 시간 돌아봤을 때 참 내 노래 인생에서 이분들만큼은 정말 그 이미자라는 가수가 태어나는데 큰 공을 했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나요? 물론이죠. 백영원 선생님도 물론 저의 이미자라는 이름을 낳게 해주신 그런 분이고요. 제가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고요. 믿음직스럽게. 그 다음에 박춘석 선생님은 더욱이 저의 음악 생활 무대까지 지휘해 주시면서 신경 써주시고 연출까지 거의 맡아주셨던 분. 그분은 너무나 잊을 수 없는 분이고 저의 가족 같으면 오빠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백영호님이랑 박춘성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